안녕하세요, 루테입니다.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100일 야생 19번째 시간, 이제 오늘하고 다음 1차가 되면 끝인데요. 아, 나 지금 들어가기가 무섭다. 제가 지난 1차 영상에 댓글을 봤는데 혈커가 죽은 것 같다는 댓글을 보고 영상 봤는데 죽은 것 같거든? 보이죠, 완벽하게. 이게 지금 이 상태에서 물약 다 먹은 상태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불안해요. 아, 나 전혀 몰라서 댓글 보기 전까지. 95가 되면 끝입니다. 그래서 다음 1차가 100이 끝이에요. 저거는 내 혈커 상자고 이것도 내 혈커 상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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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 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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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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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위에 있거든요? 저 위에 있거든? 잠깐만! 이거는 그러면 다시 돌아가! 돌아가서 집으로 가서, 집으로 간 다음에 그거 해야 돼요. 그 회복력 포션 만들어. 아, 다행이다. 근데 때를 위치를 옮기긴 옮겨야 될 텐데, 저기 냅두면 안 되긴 하는데. 그리고 돌고래가 나 까먹고 있었어. 돌고래가 동물이라 이름표 안 달아도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돌고래는 동물이어도 이름표를 달아야 되는 동물이었다는 걸 아예 까먹고 있었습니다. 이름표 달아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이름표 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일 날 뻔했다. 여러분들 아니었으면 저 오늘 망할 뻔했는데. 자, 어이, 지금 나 머릿속 조금만 기쁘게 좀 정리 좀 하고 갈까? 저 지금 긍정회로 엄청 돌아가거든요? 이거 진짜 잘하면 빨리 깰 수도 있어. 습격 지금 여기가 얘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얘만 찾으면 금방 깨요. 지금 얘 어딘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 소리 들렸어 방금. 어? 이게 어디서 왔지? 방금 나 창고에서 이름표 찾으면서 소리가 들려가지고. 대박. 이름표 어딨지? 이름표? 이거 남았을 텐데. 이름표가 하나밖에 없나? 아, 잘 모르겠는데. 일단 오케이, 일단 오케이. 잠깐만요. 자, 돌고래 다시 아마 옮겨야 될 거예요. 내가 청크 여기로 옮기면서 돌고래가 없어졌을 거라 돌고래 다시 옮기고 혈커 위치, 아, 회복력 포션 깜빡했다. 혈커 위치 다시 잡고, 그리고 나서 여쪽에서 습격 깨고, 그리고 마을 버프 얻고 흉조 다시 얻고. 어? 무슨 게 아니야? 흉조 다시 얻고, 그리고 나서 그 뭐야, 채굴 필요 얻고 물약 다 먹고 하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아, 방패 끼고 있고. 얘를 무조건 맞춰. 얘가 지가 때린 거에. 오! 잠깐만, 저 정도면 맞은 건가? 그걸 모르겠는데? 맞은 건가 이 정도면? 어씨, 이게 제가 지가 던진 거에 지가 맞았었거든요 저번에? 그래서 이렇게 된 건데. 맞은 수준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저기서 잘 맞는데. 오케이 오케이. 자, 오늘도 못 깨. 말도 안 된다. 나 지금 몇 일째 망하냐? 사실 내가 내 영상 올리면서 약간 너무 미안했어요. 망했습니다만 지금 며칠째 올리고 있어가지고 나 너무 미안했거든? 제발 오늘은 망하지 말자. 부탁할게. 오늘은 성공하자. 오늘은 망했습니다. 올릴 수 없다. 어? 쟤 집 맞았다. 왜 네가 맞냐고 자꾸. 밀어요 밀어요. 됐습니다. 들어갈 거예요. 이 좀비 죽여놓고 모르니까. 저까지 들어갔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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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어. 다시 원위치 시켰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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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거 분명히 쏠 수 있어요. 절대 못 쏠 리가 없어. 됐다. 일단 크리퍼부터 구하자. 우와 대박. 우와, 나 이거 봤다. 아기 좀비 주민이, 아기 좀비 주민이 닭 타고 있는 거. 이거 베드락에서는 타지만 자바에서는 안 타거든요? 나 처음 봐 주민이 타고 있는 거. 헐 대박. 헐 대박. 어, 뭐야? 씨, 열심히 화학구하고 있는데. 우와 우와, 이 이름표 여기다 쓰고 싶어. 안돼, 하시면 안돼. 이거 하드코어 야생 아니야. 하드코어 야생 아니야. 이거 저거 나한테 지금 필요 없는 거야. 오케이. 어이씨 대박. 아, 여기서만 신기한 거 겁나봐 진짜. 적어도 재생 포션이라도 뿌릴까?
그게 맞겠죠? 재생 포션이라도 뿌리는 게. 이게 내가 몬스터한테 재생이 어떻게 먹히는지 모르겠어. 좀비 같은 경우가 재생 포션을 뿌리면 걔네는 오히려 반대라 독처럼 데미지를 입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쉘커도 회복이 될진 모르겠지만 아마 되겠죠. 아마도. 혹시 왼 소리 들자. 뿌려주고 뿌려주고 뿌려주고. 오케이 막았어. 와 뿌려주고 뿌려주고 막았어. 내가 세 개나 던졌다. 심지어 재생 투였어. 버프 오르는 거 보이죠? 기포 오르는 걸로 봐서는 무조건 재생 먹은 거예요. 얘 무조건 피해복 했을 거야. 너 피해복 안 해서 말이 안 돼. 자 그러면 진짜 다 했거든요. 진짜 다 했으니까 마을의 영웅 걸고 마을의 영웅 걸고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습격 받고 흉저 받고 하면 되거든. 마침 아침도 되고 있고 아침도 되고 있어서 좀비들이랑 이따 거기 가서 스폰될 리 없고 습격 끝내고 그 저번에 이름표 달아놨던 데 있었죠? 이런 이렇게 하고 바로 깰라고 이름표 달아놓은 애한테 바로 이름표 받고 네. 안 아파 안 아파. 드디어 이기나리도 효과 부른 중. 안 아파 안 아파 안 아파 안 아파. 하나도 안 아파. 이기나리도 타겟수 하나도 안 아파. 잘 가고 이번에 뜨는 애들도 좀 잘 떠줬어. 위치가 안 헷갈리게 잘 떠가지고 금방금방 잡을 수 있어. 어디 갔어? 두 마리. 한 마리 어디 있어? 한 마리 저 뒤에 있다. 자 마을의 영웅 마을의 영웅. 이게 끝일걸요? 이지라서 한 번 더 오냐? 아니지 끝이야 끝이야. 마을의 영웅 달았고 몇 분이야? 오케이 맥스 맥스. 안, 시간 안 보이는 거 정도면 거의 최강입니다. 아침에 다 타고 좀만 매너 좀. 오오 자자자 내가 잡아야 돼 내가 잡아야 돼. 오케이 흉저 걸었고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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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자 바다 신전 거기 앞까지 가서 다른 물약도 좀 먹어놓을게요. 지금 굉장히 떨리는데. 아니 옷 입고 있어도 괜찮아. 옷 입고 있어도 괜찮아. 옷 안 입고 있으면 아마 얘네가 인식을 오케이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좋아요 바로 걸어줬어요. 야 진짜 느낌 좋다. 아 맞다 배고픔 달고 해야 되는데. 아니야 5분 정도면 충분히 될 거야. 배고픔 아 배고픔 깜빡했다. 이게 배고픔이 한 4칸 정도 달아있어야지 가능하거든. 어떡하지 아니야 괜찮아. 배고픔 한칸 달았고 피 좀 달게 해서 배고픔 다르게 해야 돼요. 다음 이거 아니고요. 이거 황금사가 지금 먹어야 되고 두 칸 찾고 채굴 피로 말도 안 돼 이거 깨놨어야 돼. 시간 아직까지 괜찮아. 자 버프 걸었고 나 왜 안 맞았어 이거 안 맞았어. 이거 왜 안 맞아져. 이거 오케이 맞았어. 아 왜 상관 올려. 못해 괜찮나? 자, 아직 시간 돼? 야. 뭐고 꺼졌지? 아, 이거 성급박 꺼졌어. 자. 보고가 아예 배고픔이 안 차나? 그렇게 바래야지. 시간이 별로 없다. 아, 나 이거 왜 자꾸 안 맞냐? 오케이, 맞았고. 돌고래 버프. 뭐해, 돌고래야? 나 뭐네? 왜 또 돌고래 버프야? 아니 돌고래 버프가 왜 자꾸 끊겨? 아, 제발 고래야. 아니 얘 왜? 잠깐만요. 걱정하지 마. 마을의 영웅이랑 한참 남았거든요. 아 근데 나 집에 가면 흉조 걸리잖아.
풍조 끝나잖아. 지금 며칠이지? 92? 해의 92? 내가 야간 투시 포자를 빼고는 내가 포자를 다 만들었다고 기억하거든? 근데 집에 가면 흉도가 끝나서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는데 그래도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고 일단 발광화살을 좀 더 준비해야 될 것 같고. 발광화살이 왜 안 맞지? 버튼 해야 되나? 잘 맞는데 이렇게 버프도 이렇게 되고 여기 쏘고 이 쏘는 게 잘 안 돼 의외로. 아 나 발광화살 맞네 인벤토리 안에. 이렇게 돌고래 버프 봐봐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뭐냐고. 일단 오케이. 한번 연습했다 쳐. 연습했다 쳐. 다 먹었고요. 자 나약함. 아 이렇게 이것도 챙기고 이것도 혹시 보니까 두 개 말고 더 많이 챙겨놓고. 자 아, 이거 가져가야 돼 혹시 몰라서. 자 오케이. 아, 제발 너 이번에도 바로 걸어줄래? 부탁할게. 이번에도 바로 걸어줄래? 제발 친구야 걸 수 있잖아. 투명화 걸어도 건다는 거 봤어. 걸어줘. 내려가지 않아도 걸어준다는 거 봤다고. 빨리 걸어. 아 이러지 마. 아까 걸고 지금은 안 걸고 이러면 나 섭섭해. 나 굉장히 섭섭해 지금. 나 먹을 거 안 먹을 거라 조금 조심해야 돼요. 왜 안 거니? 얘 블록한다. 나 블록해 이거. 어? 어 고맙다. 그래 고맙다. 고맙다. 진짜 제발 실수하지 마. 절대 실수하지 마. 자, 넣어두고. 절대 실수하지 마. 혹시 몰라서 저쪽에 레버도 달아놨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옷도 바꿔 입어. 맞았지. 발광 효과 맞았고, 돌고래 버프 걸렸고, 이거 먹고, 위도 걸렸지만, 나이스! 이제 한 번에서 뭐가지 씨. 아직 데이 93이고요 비 오고 있어 여러분. 근데 건너게 내구도가 안 좋긴 한데 비 오고 있어요. 가보자. 버섯섬. 야 여기서 버섯섬까지 찾으면 진짜 대박이야. 지금 남은 거 이거 바로 깰 수 있고. 그리고 얘네들은 어떻게든 해볼게요. 아 얘가 좀 문제야. 얘도 아 맞다. 아 나 아직 조금 문제가 있구나. 아니 내가 냉정하게 가다가 판단을 내려봤거든? 좀 아닌 것 같아. 아니 이게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아 채굴 필요. 아 이거 어차피 들어갔다 나오면 되니까. 이게 냉정하게 판단을 내려봤는데 말이죠. 지금 남은 시간이 약 20분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건너에게 내구도가 풀이었다면 그냥 했을 거야. 그냥 여러분 어떻게 찾아보자. 안 되면 뭐 집에 돌아가면 되지 했을 텐데 건너게 내구도도 없고 좀 애매해서 그냥 집에 돌아가서 지금 발전 과제 보니까 빠르게 할 수 있는 게 네더라이트 구해서 네더라이트 괭이 만들어야겠어. 자, 습격 그냥 일으킵시다. 네더라이트 괭이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물약을 좀 풀어야겠죠? 잠깐만요. 여기 우리 집에 소가 없나? 근처에 있을걸? 여기다 바로 있다. 나이스. 여기서 네더라이트 괭이까지만 만들어도 이득. 원래는 그거 파밍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건너게 내구도 치료하는 시간에 좀 아까운 관계로. 왜 이렇게 많지? 아까운 관계로 그냥 바로 찾아보겠습니다. 저기 하나? 여기 두 개거든요? 여기 두 개? 지금 나 TNT 터트려 찾는 중. 씨. 어차피 안 타니까 그냥 해버리자. 황금사가 어떻게 구하냐? 먹을 거 어떻게 다 깨냐? 씨. 황금사가를 구하려고 해서 많이 구했던 거라 조금 걱정이긴 하네요. 못 깨겠다. 도전가 다 깨는 건 무리겠다. 그래 깰 수 있는 거라도 깨자. 깰 수 있는 걸 최대한 깨게. 버섯섬도 일단은 다음 1차에는 나름 나 포기할 것 좀 포기하면서 생각해와서 그래 이거라도 깨자. 교배 아니면 먹을 게 아니라 뭐 뭐냐 고양이 이런 거 생각 좀 해볼게요. 깰 것만 하게. 설명 안 나왔냐? 이만큼 더 들었는데? 그럴 수도 있긴 하거든? 잠깐만요.
안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다. 아 하나 남았는데 씨. 아 있다. 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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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대야 아직 94 94 94. 야 이거 죽었다. 아 이거 죽었다. 아. 야, 야 이거 먹을 게 없었어. 먹을 게 없었어. 먹을 게 없었어. 먹을 게 없었어. 마이너스 차표 적어놨거든요. 아, 아 템 다 날렸는데 템 다 날렸는데 혈컷 상자도 날렸네. 네더라이트는 남아 있어. 남아 있는데 와 건나게 쓰지 말 걸 그랬나? 차표 적어놨어. 차표 적어놨어요. 우리 집 지옥이 마이너스 200 쪽이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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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잠깐만. 아 잠깐만 다 풀리. 아니 아니야 괜찮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요. 저 지금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은 얼굴이죠. 좀 괜찮은 얼굴이죠. 이게 뭐냐면 철컷 상자 좀 당황했는데 네더라이트들을 안 타서 도전까지 깨는데 문제가 없다고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밤이야? 아까 전에 살아났을 때 아침이었었는데? 잠깐만요 밤 됐네? 먹을 것 좀 챙기고 좌표가 지금 죽기 전에 딱 F3 켜놨어가지고 그렇게 멀진 않은데 그렇게 가까운 편도 아닌데 문제는 건나기가 있긴 한데 폭죽이 없단 말이지. 엔더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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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하고 곡괭이 하나 만들고 가자. 막대기는 있어. 갑옷도 상의 정도는 어차피 이거 쓸데 없잖아. 쓸데 없어. 상의 바지 입어. 상의 바지 입어. 이거 다 했어. 이제 이거 쓸데 없어. 광물들 어차피 발전까지 깨가지고 끙이 안전하게 가자. 안전 제일 주의. 여기야. 아 맞다 지옥문 꺼졌지. 아 맞다 지옥문이 꺼졌지. 아 아래쪽에 지옥문이 갑자기 꺼져가지고 위랑 연결되는구나. 아직 시간은 괜찮아. 아 어떻게 그 아래쪽이 깨진 게 스노우볼이 그렇게 굴러가냐? 잠들면 안 돼요. 잠들면 안 됩니다. 지금 94인 건 맞는데 곧 끝나거든. 아 이거 느려. 느려. 아 이거 지금 잠깐. 아 근데 양동이 만들려고 철 찾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려. 근데 철을 찾긴 찾아야 되는데. 너 철 줘. 철 줘. 너 철 줘. 너 철 뜨잖아. 너 철 뜨지. 아기 좀비도 철 뜨죠. 철 줘. 으악. 철은 무슨 지금 크리퍼 가지고 깜짝 놀랐네. 제발. 아침 뜨지 마. 아직 아침 되려면 멀었지. 멀었을걸? 10분 정도 걸렸었으니까 내가 죽고 태어났을 때는 아침이었으니까 이제 밤 된 거라. 철 줘. 철 줘. 철 줘. 철 줘. 어림도 없어. 어림도 없어. 뭔 철은 철이야. 아 먹을 게 없어. 철을 좀 찾을까 그냥 먼저? 철 줘! 제발 너만 철 주면 진짜 대박이다 진짜 진짜로. 아씨 안 주네? 먹으면서 관계 못하죠? 그치? 절대 안 되지? 아 진짜 좀비가 철 주면 진짜 레전드인데 하나만 주면 라이터 만들면 되는데 옆에 호숫가 같은 곳도 있길래 자가지고 나올 텐데. 제발 친구야 템은 절대 증발 안 합니다. 절대로 얘들아 제발 좀만 도와줘. 좀비들아 오고 있잖아 니네가 계속. 아씨, 아침에 오는 것 같아. 아침에 오는 것 같아. 그러지마 아침에 오지마 제발. 집에 가도 철이 없지 않나? 있었나? 집에 가면 철이? 있었나? 있었던 것 같기도. 그러면 흙에서 10개를 캐갈 걸 그랬나? 아니야 아니야 그 엔더월드 가서 다시 돌아오면 저쪽 침대 쪽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우리 집이거든? 여기 멀지 않은 곳이란 걸 내가 알아서. 아 먹을 게 너무. 근데 지금 생선 이거 구워야겠다. 그래서 구우는 게 낫겠는데? 아 마음이 너무 급했어. 마음이 너무 급했어. 데이 94 곧 95가 될 것 같아요 느낌에는. 마음이 너무 급했다. 그냥 냉정하게 굽기라도 할걸. 구워뒀으면 좀 구워졌잖아. 아 너무 급했다 마음이. 94
뭐 하려 그랬지? 여기 왜 왔지? 아, 철인나 보려 그랬지? 있어라. 있다. 그러면 자갈. 지금 근데 저거 못 깨면, 그러니까 괭이만 깨면 나머지 벌이랑 할 거 많아서 괜찮아요. 벌 꿀벌 이것도 내가 지금 왜 세 개밖에 안 되었지 얘네? 집이 저렇게 많은데. 아, 끝났다. 일단은 여러분, 삼지창이 탔고요. 건날개는 삼지창을, 이제 웃긴 게 삼지창도 있고 건날개도 태고 있거든. 근데 일단은 안 돼. 이거 못해. 버섯만 포기하고 다음 회차에 다른 거라도 하자. 아, 몰라. 버섯이라도 도전 아예 안 했으면 내가 지금 다 깨놓고 버섯 찾고 있었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어쩌다 이 점까지 깼으니까 괜찮고. 자, 여러분 구독하기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부탁드리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회차에 뾰로롱 찾읍시다. 다음 회차에 만나요. 빠빠!